귀신의 눈을 잠시, 아. 아군의, 애군을 잠시 뒤로, 어떤 귀신의 눈을 약간 속이는, 내 속임을 하는 거죠. 아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떤 참 중요한 날 있잖아요. 네. 정말 참 중요한 날때 이제 가서 거래든지 어떤 거든 잘 성사가 되면 좋은데, 네. 그럴 때 무언가를 좀 해놓고 가면은 마음도 편하고,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더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을까? 이게 좀 들으시면 좀 웃을 수도 있어요. 보면은 이제 내가 중요한 계약 거래나 네네. 중요한 이제 뭐 문서 거래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못 하신 미혼 네네. 남녀들 있잖아요. 맞선 자리. 뭐 이런 자리라든가 뭐 취업 시험이라든가 무슨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럴 때 있잖아요. 네네. 뭐 예전에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많이들 대부분들이 저한테 점사를 보러 오시는 몇 분들은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제가 아, 선생님 요번에 제가 아,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요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막 이래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법을 일러 주잖아요. 네네. 아, 들어본 적 있어요. 하시는 분들이 또좀 많더라고요. 오. 그게 좀 뭐냐면은 네네.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돼. 아, 속옷을요? 저도 이제 들어본 것 같긴 해요. 앞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입으라는 게 아니고요. 네. 안을 이렇게 속을 후딱 뒤집으라는 아, 소리. 뒤집어 까서 이제. 반대 방은 뒤집어 까서 이렇게 입으라는 소리예요.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, 이거 얘기해도 되나? 또 중요한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내가 양말? 양말이라도 좀 뒤집어 신고,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가셨으면 이제 좋겠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모르잖아. 또, 그렇죠. 내가 내일이 중요한 맞선 자리고, 모레가 중요한 시험 자리인데, 집안에 또 아니면은 지인들, 내 친한 지인들, 뭐 이런 분들의 좀안 좋은 일들을 당해서 거길 또한번또 갔다 오고, 네. 아니면은 내가 큰 병원이라도 갔다 와서 거기서 조금 또 따라붙는,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 속옷 뒤집고 가면은요, 얘네들이 바닥으로 쫓아서 위로는 안, 저 기운이 위로는 안 올라오거든. 그래서 좀 운이 좀 내가 중요한 때, 그 계약 거래라든가, 뭐 선이라든가, 뭐 이런 거, 시험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속옷을 좀 뒤집어 입고 가시면 그 운기 바닥 떨어지니까, 귀신의 눈을 잠시, 아군의, 애군을 잠시 뒤로, 어떤 귀신의 눈을 약간 속이는. 내 속임을 하는 거죠. 아. 그 채취를 갖다가 바닥으로. 그러다가 이제 거 바닥에서 찾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쫓아가겠죠. 근데 이거 잠시 임시 방편일 뿐이야. 매일매일 뒤집고 다니면 안 돼.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되잖아. 그럼 나도 모르게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내가 목욕탕이라도 갔는데 뒤집고 주면 이상한 또 변태 소리로 또 이렇게 오인받을 수도 있어. 혹시나 그렇다면 아까 방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이 이제 두 군데잖아요. 그 어떤 윗속옷에도 어떤 해당사항이 좀 있을까요? 그쵸. 위아래가 다죠. 우리가 또, 저희가 앵마이 같은 것도 할 때도 남자분은 팬티만 갖고 오라고 하는데 여자는 위아래 다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. 똑같은 경우예요. 이 방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옛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었겠죠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갔 듯이. 네, 아까 그렇죠. 감독님도 저도 들어봤던 거는 같아요. 그랬잖아요. 이거 우리나라 전통에 좀 내려오는 그런 비술 비방법들이니까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. 그래서 나는 올해 이제 2020년도에 보면은 솔로분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. 그리고 나는 보통 보면은 가정, 가족, 난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중요시 생각을 해요. 이 매화신녀는. 정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선녀들이 되게 많으세요. 굉장히. 근데 보면 다 혼자야. 그럼 내 짝은 또 언제 나타나니? 왜 물어봐?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. 지금 연결 좀 많이 시켜주고 싶어, 내가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. 2020년에는 좀 기분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